오늘은 거북이 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쓰는 거북이 쉼터는 돌입니다. 다른 분들이 이제 댓글로도 이런 돌 어디서 구했냐고 물어보시는데, 돌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이 돌은 예전부터 저희 1층 어디 구석등에 굴러댕기던 돌인데, 이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평평해요. 되게 평평하기 때문에 거북이 쉼터로 쓰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가지고 왔고, 시중에서 파는 거북이 쉼터들도 좋은 게 되게 많죠. 얼마 전에도 저한테도 이제 그 쉼터 협찬이 한번 들어오긴 했었는데, 저는 일단 돌 쉼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협찬을 받진 않았어요. 받진 않았고, 제가 돌 쉼터를 선호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시중에 파는 거북이 쉼터 좋은 것들이 많지만 저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 돌을 써왔고, 제가 이제 돌 쉼터를 선호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고,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물론, 돌 쉼터가 뭐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키우는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 왜돌 쉼터를 썼을 때 어떤 것이 좋았다라는 건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 의견은 그냥 의견이고, 개인적인 의견이고,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만약에 이제 거북이 쉼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북이 쉼터로서 제가 이 돌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안정적이에요. 되게 안정적이고, 뭐 벽에 벽면에 부착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되게 안정적이고 거북이들이 좀 편안해요. 편안한 게 있고, 요런 돌을 구하기 힘들죠. 요런 돌은 사실 어디 산에서 가져오기도 어렵고, 일단 무거워요. 이것도 이 돌이 거의 한 7kg에서 한 10kg? 10kg는 좀 넘는 것 같아요. 이게 무겁고 어디서 이런 돌을 봐도 그렇게 무거운 걸 들고 오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 페리니는 이제 항상 이돌 쉼터에서 쉬어왔기 때문에 익숙한 거죠. 왔다 갔다 하네요. 물속이 아닌데. 아무튼 이런 돌이 구하기가 힘들 경우에는 정말 좋은 게이 벽돌입니다. 벽돌. 잠깐만 내려가고. 이런 벽돌 같은 경우는 일단 한 개의 무게가 되게 가벼워요. 가볍고, 이런 한 덩어리로 된돌 같은 경우는 물을 깊게 채워줄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한이 정도만, 요 높이 정도밖에 물을 못 채워주는데, 벽돌은 가볍고 이제 블럭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쌓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거북이 여왕에 이제 쉼터의 높이를 이만큼 높여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높여놓으면 물이 이만큼 많이 담기고 거북이가 좀더 헤엄치기에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장점은 안정적이다. 되게 안정적이고 거북이가 좀 편안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돌은 주변 환경하고 온도가 같아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돌을 물에 담궈 놓으면, 이제 예를 들면은 물의 온도가 28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돌도 똑같이 28도가 돼요. 그러면은 거북이들이 쉼터에 올라갔을 때이 돌이 차가운 게 아니고 따뜻하단 말이에요. 물의 온도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열 보온, 보존? 보온? 보온은 아니고 열 보존이 잘 돼요. 그래서 겨울철에 거북이가 여기 올라가도 마치 스팟 램프를 쬐는 것처럼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거북이가 여기 올라가서 쉴 때,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발 같은 데는 직접 피부잖아요, 꼬리. 그런데 닿았을 때, 좀더 따뜻하게 거북이가 휴식을 취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거북이 발톱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저는 거북이 발톱을 한 번도 잘라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페니니 거북이 그 발톱 한번 보세요. 끝에가 뭉툭하죠? 끝에가 뭉툭해요. 여기도 보시면 좀 뾰족한 것 같지만 확대를 해보면 끝에가 그렇게 날카롭지 않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발톱이 끝에가 뭉툭하죠. 그 이유가 여기 돌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물속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발로 딛고 올라가요. 이렇게 힘을 써서 이렇게 발로 딛고 올라가면 그러면서 이제 발톱이 알아서 정리가 됩니다. 발톱이 갈려요. 여기도 끝에 보면 우리 페니니는 수놈이에요. 수컷이고 딱 봐도 발톱이 굉장히 길지만 끝에가 이렇게 뭉툭하게 잘 갈아져 있어요. 물론 자연 상태에 사는 거북이들도 마찬가지로 나무도 밟고 올라가고 돌도 밟고 올라가고 돌도 헤치고 막 다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발톱 정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 쉼터를 해주면 거북이 발톱이 알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귀엽죠? 알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단점 물론 모든 쉼터나 모든 거북이 용품의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단점은 무겁다. 무거워서 어항 정리를 할때 자칫하면 여기 이제 유리에 톡 부딪히기만 해도 잘못하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약간 공간을 좀 차지해요. 이게 어항에. 그 시중에 파는 기성 그 쉼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쉼터가 있고 그 밑에도 이제 공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밑에가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자리를 놓으면 이 공간 그대로를 다 차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무겁고 좀 이제 자리를 약간 차지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 외의 단점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뭐 나무도 있고 저기 기성품으로 파는 뭐 좋은 쉼터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돌 쉼터를 사용을 할 거예요. 만약에 페니니가 조금 더 많이 커지면 어항도 물론 더 넓게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요걸로 이제 부족할 수 있잖아요. 이게 조금 좁아질 수 있잖아요. 지금도 페니니가 이렇게 보면은 영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작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커요. 크고 네. 제 손이 거의 20cm인데 이제 네, 뭐 거의 뭐 많이 자랐죠. 그래서 얘가 조금 더 크면 이게 작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걸로 이제 벽돌을 지금은 이제 두 장, 잠깐만 내려가고 두 장을 이렇게 올려서 좀 높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벽돌의 장점은 여러 개를 뭐 여기 이제 세 칸까지 늘려서 넓게 해주고 이렇게 높여서. 벽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일 수가 있고 이런 돌은 구하기도 힘들고 갖고 오기도 힘들고 청소할 때 네, 꽤 많이 힘들어요. 제가 이제 남자인데도 요거 이제 들고 옮기기엔 약간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쉼터 만약에 쉼터 때문에 거북이가 올라가는 육지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돌을 쓰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장점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네, 그리고 여기 어디 갔니? 네, 우리 리버 여기 지금 물이 차가운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아유, 차가워. 얘는 엉망이에요, 엉망. 하도 그냥 너무 활발해가지고 평소에 쉴 때는 얘네들이 밑에 보통 얘가 올라가고 내려가지 마. 그 다음에 이렇게 쉬더라고요. 이 좁은 데서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북이 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친구도 보면 지금 초점이 잘안 잡히는데 네, 리버쿠터는 항상 아유 얘가 찬물에 들어가더니 껌뻑껌뻑하고 있네요. 네. 항상 이렇게 힘을 써요. 네, 얘도
자세히 보면은 발톱이 이렇게 갈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돌 때문에 발톱이 정리가 잘 되어 있다라는 거.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